아이고, 우리 개돌이 개순이가 드디어 꽃게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지금 고추가 일부 빨갛게 익었습니다. 고추를 한번 따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오늘은 7월 20, 오늘 매들이지? 아무튼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여기는 휴가 때라 기립이 밀려서 일찍 출발했는데, 이쪽은 그때 저거 때문에 고추를 한번 밑에 따줘가지고, 총체벌레 때문에 고추를 한번 따버려가지고 이쪽을 좀 늦습니다. 아이고. 자, 잘 있었어. 어? 우리 개돌이 개순이들 나오쇼. 어? 나가도 돼.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나가도 돼요. 응, 왜들 이래? 둘, 다섯, 열세 마리 왔지? 응. 비가 또 왔네. 상황을 보니까. 물은? 물은 다 먹었네. 어이, 이거 참. 희한. 물이 그냥. 아, 저 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를? 걱정이네. 거미줄이 난리가 아니네요. 자, 가마 오이가 얼마나 익었나 볼까. 상추 이제 나기 시작했고. 자, 어디 볼까? 어이구, 비가 이렇게 많이 왔네. 거의 한 100mm 이상이 왔네. 이거, 야. 오이가 무너졌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게 왜 무너졌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세우지도 못하고. 이대로 키워야 되겠네, 이거는. 차, 환장하겠네. 어차피 조선 오이는 땅바닥에 기어가지고 호박처럼 키운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 크지도 않고. 아, 이거 참말로. 야, 이게 무너질 정도로 이게 엄청 무거웠단 얘기네. 아이고, 할 일 천지네 또. 아이고.